혹시나 지금 집안에요. 우리처럼 이렇게 했던 사람 있어요? 아니요. 몰라요? 예. 들어본 건 없다. 네. 내가 아는 것도 안 없고. 예. 시집에도? 네. 시집에도. 우리 언니가 이런 데좀 다녀봤어? 근데 그런 소리 못 들어봤어? 들어봤죠? 왜냐면, 이 집에는요, 이 집안에는요, 신의 불이가 되게 짙게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는, 특히나 우리 대주님이요, 마음이 안정이 잘안 돼요. 그래서, 나도 그런 대주를 바라보고 있으면 너무나 또 힘들고 버겁고, 그래서 부부간이 지걱지걱 소리가 나와. 객관적으로 보자면 우리 대주가 나쁜 사람은 아닌데, 나쁜 사람이 아니라서 내가 어떻게 지금 이제 참고 가고 있는 격이야. 그런데,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뜻 안정이 안 되고, 하는 일을 두고도, 응? 자꾸 치격이 많고, 생각이 너무나도 많아지는 우리 신랑이라서, 언니가 우리 나라찬 대주를 보고 있으면은 이 걱정, 저 걱정이 너무나도 많고, 불안해요. 그죠? 그리고, 우리 대주님이 집에서 맏이야? 아니요, 막내야? 막내요. 우리 대주님 효자노릇도 안 하면서 집안 걱정도 많아. 안 그래요? 그래서 언니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아. 제가 좀 나는 좀 멀리 두고 싶고, 안 맞으니까 네. 시댁이랑 안 맞아 언니가 일단. 뭐다 맞지는 않아. 다 서로가 맞춰가야 되는데 내가 무조건 맞춰가야 되는 집이니까 그게 싫었어. 난 버거워 언니가. 그래서 이 시댁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좀 멀리하고 싶고. 근데 우리 대주는 실질적으로 자기 효자도 하지도 않은데 효자짓을 자꾸 하려니까 그것 때문에 투격이야. 그리고 시어머니 계시죠? 우리 시어머니랑 좀 이해관계가 안 돼. 시어머니가 혼자 애를 키웠어요? 그죠? 혼자서 자식을 이렇게 건사라고 키우다 보니까 우리 시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자식 수전을 두고 봤을 때 조금 이제 보상심리라 그래야 되나? 이게 많아요.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우리 자식, 우리 자식, 이렇게 하면서도, 막, 이게, 너그럽게 모든 걸다 주는 시어머니가 아니야. 그렇게 살갑게 말로 살갑게 하면서 바라는 게 들어온다고. 그게 나는 눈에 너무 보이니까 그게 싫어. 그래서 우리 대주한테, 우리 대주는 또 마음 약하니까 해줘야 되고. 나는 그거 하지 말자, 그러고. 그래서 부부 관계가 자꾸 악화되는 게 들어와 있어. 그래서 사실은 오래전에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본 원인은 다른 이유가 있는데 아무튼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싸움을 되게 많이 했고 그렇지. 그 이후에 헤어졌어요. 그렇지. 그래서 둘이 자체가 그럼 잘 헤어졌어, 언니야. 못 살아. 그리고 우리 대주는 너무 나약해, 일단. 나약해. 나약한 데다가 마음 안정을 시키지를 못하는 사람이야. 흔들림이 너무 많아. 그게 인간 풍파에도 들어있단 말이야. 인간 풍파라는 건 바람이 난다거나 기질 문제도 들어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신뢰성에 이런 게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 대주를 두고. 그래서 헤어졌다고 하면 3, 4년 전에 이미 끝났어야 되는 게 맞아. 그래서 간다 그래도 그 3, 4년 전에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마무리가 되고 살고 있다 그러면 신기하다 소리가 나올 정도야. 그래서 선택은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부가 제일 걱정거리는 부부간의 문제 이런 것부터 먼저 들어온다 그래요. 그리고 일단은 근데 헤어졌다고는 하나 이 사람이요 언니 이 가정사를 이제 완전히 이제 끝낸다거나 이게 아니고 좀 다시 연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하지 말라는 말이야. 그게 왜냐면 자기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지게 되면 또 연락이 온다거나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좀딱 부러지는 부분이 없어서. 그래서 그런 거. 또 그리고 지금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 언니 같은 경우는 근데 집을 이사를 했어요? 아니 이사할 생각이야?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그지? 집을 두고 터전 내 앉아있는 터전을 두고 이래볼까 저래볼까 올 수전 작년 연말부터 올 수전 들어오면서 이 고민 저 고민이 좀 많아 보여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딱 금전적으로 재정적으로 봤을 때는 딱 이사를 해야 될 시기는 아니야. 아직은 모질라. 그래서 하지만 내 마음에서는 지금 계속 욕심은 나고 내 재정적인 상태는 그만큼 따라주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더 고민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년 하반기까지는 조금 고민만 하고 계세요. 내년 하반기가 되면 분양권이라든지 뭐를 조금 하나 받든가 문서 운이 내년 하반기 이맘때쯤 예. 들어있어요. 아, 오케이? 예. 그러니까 그때까지 1년 동안 바짝 벌어. 예. 바짝 벌고 고민을 하고 예. 그리고 우리 시댁으로 이렇게 찾아 들어오는 신의 바람이 너무나도 많고 우리 친정 부리보다는 시댁의 부리가 더 강해요. 신의 신령인데 이 신령을 모셨다든지 신의 벌전이 있는 게 우리 시댁입니다. 애기 있어요? 네. 애기 딸이야? 예. 어? 우리 딸 때문에 우리 딸이 그런 부분을 많이 물려받을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 딸을 키우게 되면 언니가 좀 걱정해야 될 일이 많이 자꾸 늘어난단 말이야. 응? 예. 너무 똑똑하고 영민해. 예. 어? 예. 그리고 되게 눈치도 빠르고. 예. 응? 예. 그리고 욕심도 많아. 안 그래요? 응. 예. 근데 우리 딸이 뭐가 있냐 그러면 조금 매듭을 짓는 게 좀 힘들어. 흥미를 잘 흥미가 있어서 이것저것 하는 걸 좋아하는데 진득하게 가는 게 힘이 든다고. 그래서 금방 실증을 느껴 우리 딸이. 좀 흐지부지? 근데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중간치거든. 그래서 못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엄마는 또 욕심이 나다 보니까 좀 여기서 좀 더 돋아올리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게 되고. 근데 우리 딸에게는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 보니까 엄마의 욕심에 따라주는 게 버겁고 힘들고 그냥 조금 내려놔. 네. 어거지로 시킨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야. 저는 지금 어거지로 시키는 게 없고. 그러니까 어거지로 시킨다고 욕심을 낸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고만고만하게 그냥 가는 게 좋아요. 우리 딸에게는.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언니야, 아이 있잖아요. 우리 딸에게 조금 빌어주셔야 돼요. 그런 바람 불지 말라고. 그런 거 없으라고 공을 좀 들여주셔야 된다는 거야. 또 지금 저제 들여다 보게 되면 근데 언니야 예. 언니 부모님 계셔요? 네. 왜 부모 걱정이 이렇게 앞에 서 있어? 네? 부모 걱정이 왜 이렇게 앞에 서 있어? 제가 혼자 살다 보니까 사실 엄마 아빠한테 모자란 딸이 된 것 같아서 엄마 아빠는 또 연로하시고 죄 짓는 느낌이에요. 하지마 언니야. 파자도 막 우리 가서 어떻게 살고 있는 건데 언니야 물론 남들처럼 남의 집 자식들처럼 가정 잘 이루고 쓰지고 보고 사는 모습 차라리 보여주는 게 더 낫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내한테서 복이 이까지라고 하면 이 복에서 내가 열심히 사는 모습 보여주는 것도 내 효자 노릇 효녀 노릇이야. 그러니까는 우리 집안에 이런 게 없으니까. 그리고 또 집안에서는 그래도 내가 좀 똑똑하고 똑부러지는 아이였는데 어디 가면 자랑할 수 있는데 이혼이라는 걸 하니까 엄마 아빠는 이게 마음이 7년 전부터 금전적으로는요 힘들어요. 우리 대주님이 저지른 것도 있고 우리 대주님이 그 금전 실수를 좀 크게 했잖아요. 그죠? 그것도 안고 내가 나온 거잖아. 그 집에서 해결할 그것도 아닌데 큰 소리만 덩덩 치기만 하고 그래서 7년 전부터 금전에 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거 마무리한다고 지금 힘든 거야. 내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만한 능력, 여자 능력치고는 좋은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인 거야, 이거는. 응? 알겠어? 앞으로 3년 고생해. 3년만 고생하면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 더 무리가 돼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죠? 내년 후반쯤에. 그렇지. 앞으로 남은 개월 수는요. 몇 개월로 나면 22개월로 나와. 모르겠어.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22개월이 지나고 나면 이게 내가 애들 아빠가 저질러 놓은 게 마무리가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내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해서 차근차근 뭐하고 만들어 가면 되는 부분이거든. 이건 세월이 지나고 세월 따라 가야 되는 부분이라 그래. 어쩔 수 없어 언니야. 저한테 한 명이 남자가 있는데 어떨까요? 요나야? 나이 거리죠? 인물로 잘생긴 건 아니네요. 근데 자꾸 보면 볼매야. 처음에 볼 때 어우 이랬는데 자꾸 보고 얘기를 해보다니까 볼매고 애도 진득하고 진중한 면도 있고 나이에 비해서 외모를 보자면 볼 게 없는데 사람은 괜찮네요. 괜찮아요? 근데 자꾸 조금 앞서가려고 자꾸 하니까 연애만 하세요. 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얘는 자꾸 저한테 연애만 하세요. 결혼 아직 언니 결혼은 없어. 젊은데 어때? 맞잖아.
애 그만큼 키워놨으면 많이 키워놓은 거고. 그잖아. 내 인생도 있어야 되는 거니까. 같이 살자고 자꾸 그런 거. 아유, 안 돼요. 그럼 같이 살자 그러면 차라리 헤어지는 게 나아. 그러니까 아직까지 남자 복이 없어. 40대 중후반이 들어서야지 내가 그래도 남자 복이라는 게 들어오고 남자를 두고 내가 좀 그다지 그게 내가 힘든 부분이 없어. 알겠지? 네. 섣불리 생각할 필요도 없어. 지나가면 또 남자 있어. 걱정하지 마. 그 남자 내가 부여 잡고 내가 얘가 또 떠나면 어떡해. 이런 생각도 하지 말고. 네네. 어? 네. 알겠지? 그냥 즐겨요. 그 뭐고 연애를 꼭 해야 되겠다 하지 말아야 돼. 이런 생각도 하지 말고 지나가면 또 와. 알겠지?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 예, 예. 응.